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안진 회계법인의 여영수 회계사입니다. 제가 그 회계 정상 관련돼 가지고요,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해를 받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본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제 그 개인 자격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없거나 이제 자신 없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그 국고 보조금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하에 이걸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로 굉장히 좀 방대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다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실제로 이렇게 돈을 쓰시다 보면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교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재를 보시면 그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좌측에 그 문예위에 대한 그 문예위가 발간한 그 책자 내용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놨어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회계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보완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 키 포인트 및 유의사항을 써놨는데 그걸 위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 이제 그각 단계별로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회계법인과 관련된 겁니다. 그 6번, 7번, 9번이 되겠죠. 보시면요. 그래서 6번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3번을 설명드릴게요. 3번을 설명드리면요, 이 사업을 하다가 상시 점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미리 사업 중에 자기가 쓴 돈을 맞게 썼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고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상시 점검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또 돈을 쓰시다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회계법인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시 점검이 끝나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이제 본 정산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우측에 보시는 집행내역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 검토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집행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집행 마감을 해주시고 나서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이제 검토 완료, 뭐 이렇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 요청에 대해서 내용 확인으로 항태가 변경이 되면 불인정으로 반납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보완 요청을 해줬는데 내용 확인이 아니라 증빙이 완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려고 돼서 불인정이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정산 완료인데, 이 정산 완료는 상위 기관에서 지금 해주시는 그런 권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타 기관 사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차차 설명하면 그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집행 마감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이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자는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금 저기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시면 되고, 비예치형 사업일 경우에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본 사업이 비예치형 사업이 없기 때문에 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외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 예산을 다못 쓰시고 돈이 남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 잠깐 가시면 그 계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본사업과 관련해서 계좌가 두개 혹은 세개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계좌가 이나라도움 예탁계좌 혹은 가상계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국고 계좌입니다. 이 국고 계좌 중에서 일부만 칸막이를 해가지고 특정 보조사업체한테 돈을 얼마를 쓰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원래 계좌는 국고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좌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좌가 이제 보조금 전용 계좌 또는 보조금 실물 통장이라는 용어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돈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최종 거래처한테 돈이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수 자부담 계좌가 있는데, 본 사업이 지금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형, 비예치형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치형은 이 나라 도움에
보조금이 있는 거, 그걸 예치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나라 도움에 돈이 없이 다른 구좌에 보조금을 넣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그걸 비예치형이라고 하는데, 비예치형도 이 사업에는 없어요. 그 비예치형은 이제 지자체 사업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참고 삼아, 저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예치형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자가 그이 나라 도움 가상계좌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그런 편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쓸게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업 종료 시까지 받다가 남는 금액을 반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이자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반납을 받을지 또 반납을 받지 않을지 이거는 문행위 담당자랑 협의를 해라. 이런 제가 지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 계좌도 통장이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는 계좌지만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 발생된 게 국고 보조금과 관련돼서 발생된 이자이기 때문에 그 이자도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니까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반납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문의 담당자 분이랑 협의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정산 보고서 제출 시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개월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 2개월 내에 다 끝나야 되고 이 기간이 회계법인 정산까지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회계법인한테 서류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다 종료될 때 임박해가지고 저희한테 내시면 저희가 그거를 다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변경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걸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정산을 받으시면서 예산 변경을 한다 그러면 정산의 어떤 지적사항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설명드린 걸 이제 우측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돈을 쓰시다 보면 어떤 증빙을 올려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그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좌측에 있는 자료가 그 이나라 도움에 있는 메뉴를 그대로 저기 카피를 한 건데 그 어떻게 등록하는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다수 빈목, 밑에 건 다수 증빙인데 위에 거는 증빙 하나에 빈목이 여러 개 커버됐을 경우에는 위에 메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래 거는 그 빈목 하나에 그 증빙이 여러 개 있을 때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는 하단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단일한 증빙 갖고 빈목을 쪼개 가지고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정 그 빈목에 대해서 증빙을 여러 가지로 나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이나라 도움 구좌에서 그 돈을 이제 거래처나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데 원래 원칙은 그 사람 구좌로 직접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거래처한테 물건을 샀으면 그 사람 구좌한테 돈을 직접 보내고 또 신용카드를 썼다 그러면 카드사 구좌로 바로 가는 게 원칙인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밑에 그 붉은색으로 표시한 그 사유가 되는 건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요. 또 세금도 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일단 그 보조금 구좌로 갔다가 세금을 떼고 나서 다시 그 최종 그 사례비를 받으시는 분한테 보조 그 사례비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직접 가지 않고 거쳐서 가도 상관이 없다. 다만 거쳐가는 사유를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처 계좌로 바로 가는 거. 두 번째는 신용카드 회사 구좌로 가는 거. 나머지는 우리 보조금 구좌로 왔다가 나중에 최종 그 거래처 이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우측에 보시면 제가 세 가지 이체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에 대한 요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부분 이제 보조금 전용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 사용은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사업 수행 단체 의무 사항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성희롱 얘기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미환급 확인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 자격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요 사업만 하시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10원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 그 1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10원을 주고 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갖고 와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요. 10원을 돌려줍니다. 그게 부가가치세 환급인데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부분만 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미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보조금 110원을 다 썼다 이렇게 증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환급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110원 쓴게 아니라 100원만 쓴 거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100원 쓴 걸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10원 다쓴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이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양식이 배포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예술 계통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저작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품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고 전시를 하고 어떤 사례비를 드리는데 뭐 저작권이 훼손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계약서를 지금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계약서 문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 상단에 가면 이제 사업 기간 내 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원칙이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쓰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이전에 다 쓰셔야 되고 못 쓰신 돈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못 쓰셨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쓰겠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2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2월 승인은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한번 승인을 받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해 3월도 못 썼다. 그렇다고 뭐 4월 5일날 그 연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보조 사업 기간 내에 다 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육 자료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행위 사업 전반적인 그걸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좀 무시하겠습니다. 예,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도 그이 사업이랑 해당이 안될 수가 있겠네요. 하나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다가 이제 300만 원 이상 쓰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 쓰실 경우에는 견적서가 꼭 필요하다. 300만 원 이상이 좀 금액이 크니까 이게 적정하게 시장가대로 금액을 쓰는 건지 혹은 이제 비싸게 사지 않는 건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가 꼭 필요하고 또한 계약서까지 필요한 겁니다. 3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계약서도 써 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측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시스템이 이 나라 도움인데 그이 나라 도움 시스템은 그 중앙 정부에서 다 이게 탐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구좌로 돈을 이체했으면 어떤 돈을 썼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이 이렇게 돌려보면 그 AI처럼 돌려보면 잘못 쓴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그걸 돌려봤더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도자료를 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쓴 돈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다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방 마음만 먹고 볼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적된 거는 가족 거래를 해가지고 지적이 된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래 내역에 이제 거품 같은 게 낀다고 봐가지고 그걸 문제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뭐 이런 물건을 살때 내가 아는 사람들 뭐 저기 가족 혹은 뭐 이런 사람들 사례비를 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개념은 그 6천인의 혈족 혹은 4천인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인척은 그 배우자 쪽을 의미하는 거고 혈족은 부계를 의미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이제 그 집행 및 정산 기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좌측 내용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약간 그 그림이 조금 좀 다른데, 아,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을 제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사례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문화예술계 특성상 개인 사례비 비중이 큽니다. 여러분 예산 짠 것도 아마 그 작가분들한테 그 어떻게 사례를 할 것인가, 그 예산이 클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한테 돈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금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떼고 그냥 돈만 드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아,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세금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원천 징수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사례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례비를 거래 상대방한테 줄 경우에는 원래 세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건데, 거꾸로 돈을 주는 사람이 지금 세금을 지금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천 징수가 되는 건데, 돈을 주는 성격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세율이 3.3%,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8.8%,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면세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12만 2,500원 이상 줄 경우에만 세금을 내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줄 때 이거를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자격으로 원천징수 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100%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8% 세금을 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알바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알바를 쓰시면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이게 그 이분들이 지금 산재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뭐 고용보험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바를 안 쓰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굳이 쓰셔야 된다 그러면 그 세무 이행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는 세금이 대부분 안 나옵니다. 여기 6.6%로 세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는 세금이 대부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 관련돼가지고는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가 그 전혀 이거 세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참고삼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어떻게 세무서식이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었는지 그 문의위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별첨 7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사례비를 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요약표를 편하게 정리를 하시고 맨 하단에 세금 금액만, 예를 들어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런 거 10만 원만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확인이 되면 넘어가겠다. 굉장히 좀 단순화시킨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런 세무 서식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만 정리된 자료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만 내면 세금을 다 신고한 걸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그 실제로 그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했을 때 세무서에서 떼주는 영수증입니다.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만큼 받았다고 영수증을 떼주기 때문에 요거를 첨부를 해주시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았고 세무서에 냈기 때문에 그 돈이 제대로 쓰였다 이렇게 이제 표창하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국세는 이거는 그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또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나 뭐 이런 구청에다 내는 겁니다. 지자체 내는 돈인데 그거는 지방소득세가 되고 그거 영수증은 중간 상단에 이렇게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이걸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좀
어렵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뭐 저기 행정 같은 게 투명화됐기 때문에 세무서에도 전화 아주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뭐 자료가 없어가지고 몰랐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미술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미술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안 하고 일시적으로 저기 하시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기타 소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하고 홈택스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화면 캡처를 해놨는데, 요거만 갖고 뭐 직접 하실 수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실수도 해보시고 뭐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안내하는 차원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겠다 하면 국세청 민원에도 물어봐도 되고, 또 인터넷에서 조회해도 얼마든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시는 분들이 좀 청년 예술가시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저기 IT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그럼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증빙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만 하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제가 캡처를 하는 겁니다. 계약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티스트 피 지급해서 계약서가 됐고, 실제로 값과 얼마 제가 지어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입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명 날인이겠죠. 그래서 계약하시는 당사자분들 서명이 꼭 있으셔야 되고, 요 계약을 하시고 그 수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그 예술가 분들한 구좌에 돈이 직접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돈이 그 상대방한테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는 증빙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안쓴 걸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원천세 세금 저 23,100원이네요. 세금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일단 예탁금 계좌, 자기 계좌를 뺐다가 세무서 구제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 사례비 청구 영수증에 대한 사례인데, 앞에 계약서랑 또 다른 겁니다. 그 영수증도 그 거래 상대방한테 받으셔가지고 날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미환급 확인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날인을 하시고 서명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서약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서약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사례비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사례비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원천 징수는 못 합니다. 내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았고 그걸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사례비를 받았을 경우에 자기가 자기한테는 원천 징수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그 5월 달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종합소득에 포함을 하겠다는 서약서입니다. 당장 정산할 때는 이 서약서 밖에는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서로 증빙을 가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사례비를 줬을 경우에는 원천 징수가 할수 없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뭐 여러 가지 서식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례비를 외국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 일을 해보니까 그 외국인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전시회 같은 걸 하고 그분한테 사례비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도 세금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외국인에 대해 에서 적용되는 건 세법이 그 조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세 조약을 좀 봐야 되는 건데, 그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외국인한테 내가 사례를 줬는데 그게 원천징수 대상인지, 또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세금을 얼마나 떼야 되는지, 이거를 막연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이게 세법이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라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립적 인적 용역 또 이제 로 분류가 된 조항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또잘 모르시면 세무대리인과 협의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국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1년 이상 여기 체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지만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면 그 사람은 세금을 좀 내야 되는 건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잠깐 뭐 한두 달 들어와서 잠깐 나갔다 그러면 이제 비거주자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세적으로 어떻게 검색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그 용어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약이라는 거를 메뉴를 선택하고 각 국가 그 사람의 국적이 어떤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을 예를 들자면 미국을 선택하시면 그 조항이 쫙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제가 설명드린 건데 미국을 선택하시고 제18조를 보시면 독립적 인적 용역에 대한 그 세무 그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일방 체약국 또뭐 타방 체약국이 나오는데 일방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타방이 미국이고 또 타방이 미국이면 일방이 한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호 조약이기 때문에 일방 타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183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겠죠? 6개월 동안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체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지금 매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00불 이상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국세청에다 세금을 내야지 미국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 줬다. 그랬을 경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원천징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제 고정사업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비즈니스용으로 어떤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국에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뭐 재미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요. 그각 국가별로 이걸 보기 쉽게 정리를 한 자료예요. 그래서 맨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 미국 개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다시 반복됐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용역 수행지국,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어떤 전시회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 그러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불 줬다 그랬을 경우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그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세금을 내가 그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미안하니까 내가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지금 그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되는지 문제인데 이 부분도 뭐 어려운 부분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그 사람 대신 내가 부담한다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원에서 10원 떼고 9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10원에서 10원을 떼고 100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세표준이 조금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를 다시 이제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비거주자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드린 겁니다. 비거주자일 경우에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그리고 아, 여기 하나 또 설명을 드려야 될게 있네요. 그 우리나라랑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세조약이 없습니다. 그잘 아시겠죠. 뭐 중국 문제 때문에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조세조약이 없는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 조세조약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세법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만에서 오신 분들한테 사례를 줬을 경우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22% 세율이 필요경비 공제 후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 드리는데 22만 원 드리면 굉장히 높게 보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외국인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작년 일하면서 사례인데 그 중간 하단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 베를린이라는 이름이 조금 나오죠. 거기에 이제 독일인인 것 같은데 그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사례비를 들 때도 계좌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구좌가 없다 그러면 해외 구좌로 쏴 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현찰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돈을 드리게 경우에는 그 외국한 거래 계산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화 이체를 하다 보면 이제 수수료가 높거든요. 국내보다 몇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내 그 수수료는 청구가 안 되는데 외환 송금하면서 드는 그 수수료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례비까지 제가 길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 사는 경우 혹은 이제 뭐 임차 하는데 이런 그 세금 계산서 및뭐 이런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미환급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근데 여기에 면세사업자나 뭐 간이가세사업자가 아니고 개인 순수 자연인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미환급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증빙 이거는 내가 거래하는 나 말고 나한테 돈을 받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그랬을 경우에 내가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는지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은 일반 과세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면 법인 사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거래를 했을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또 면세 거래일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받고 또 신용카드 가맹을 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표시한 게 있는데 그거만 챙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거래한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다. 주로 이제 식당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시다 보면 식대 예산 같은 것도 쓰실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개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 동그라미 세개 부분에 증빙을 챙기면 되고 간혹가다 개인 사업자면서 간이 과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굉장히 간편하게 하고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그 업체거든요. 사업자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당에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키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급가의 기준으로 청구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는요. 다 면세 저기 미공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것도 이제 참고 자료인데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고유번호증 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문체부 사업하시다 보면 경우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이제 거래하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있다 그러면 어떤 증빙을 챙겨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앞페이지에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로 비영리고 그다음에 그 법인세 신고도 안 하고 수익 사업을 안 하고 뭐라고 그럴까 좀 특이한 그런 단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도 꽤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경우에 어떤 증빙을 챙겨야 되는지는 앞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는 이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그 국세청 조회 화면을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보기 쉽게 좀 사례를 좀 넣어놨는데 그 아까 제가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견적서를 뭐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첨부를 해놨는데 견적서는 이렇게 내역입니다. 물품 내역입니다. 내가 물건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인지 지금 쿼테이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받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견적서에. 그 거래 상대방이 물건을 100만 원어치 사는데 견적을 하면서 도장을 찍어야 되지. 도장을 안 찍으면 그건 적격한 견적서로 봐주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견적서에 보면 이제 받으시는 분 성함이 들어가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견적서를 첨부하면 그건 견적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나한테 날인이 된 자료를 받아야지 견적서가 되는 겁니다. 견적서 양식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영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견적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그 디자인의 시공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공을 맡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시공을 맡기고 계약서를 좀 체결하신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설명인데 그이 나라 도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선택을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식 그대로 제가 카피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면 간혹가다 이제 그 적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만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요. 그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뭘 샀는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견적서를 첨부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첨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샀고 이게 본 사업이랑 관련됐는지 관련이 없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나라 도움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 증빙 구분을 보시면 전자세금에서 거래, 그다음에 보조금 전용 카드 거래, 기타 거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전자세금에서 거래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전자세금에서 거래를 하면 그 하단에 보시면 거래처 입금 계좌 정보를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야지 그 돈이 그 사람 구조에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돈이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그 사람 구조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력을 해달라고 말씀 제가 드렸고요. 요 전자세금에서 거래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이체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도움에서 확실히 보증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빙이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드를 쓰시는 경우를 상정을 해드린 건데 그 카드 매입 상세 조회 그 화면이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적용이 없죠. 예를 들어서 돈을 썼는데 이게 어떤 돈을 썼는지 적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적용이 나옵니다. 어떤 물품을 샀는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조금 전용 카드를 쓰면 이거는 이 나라 도움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조회가 되는데 다만 추가적인 증빙을 올리시는 절차는 필요하다. 보조금 전용 카드를 썼다고 아무 증빙을 안 올리고 끝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용 같은 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쓴 돈인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증빙을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신용카드 회사가 이 나라 도움 구좌에 들어와서 바로 돈을 빼가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보조금 그 전용 카드 계좌에 들어와서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그 보조금 전용 카드 계좌로 돈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 내려주고 나서 신용카드 회사가 돈을 빼가면 문제가 없게 되는 거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거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는 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도 아니고 보조금 전용 카드도 아니고 기타 거래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뭐 인건비 사례비 관련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다음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득이 보조금 계좌로 돈을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래 상대방한테 돈을 이제 줘야 되는 건데 그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조금 계좌에서 다시 최종 거래처 구좌로 들어갔을 때그 계좌이체 내역이 이 나라 도움에서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증빙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번거롭다 하시면 그이 나라 도움에 들어가가지고 거래 상대방 구좌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빼주실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실 경우에는 보조금 계좌를 일단 내리고 나서 다시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최종 그 거래처로 들어가는 그 계좌 내역까지도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지출 결의서 샘플을 넣어놨는데 그 지출 결의서는 이거는 법인 사업자 혹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서로 공금을 쓰게 됐을 때 발의를 하고 승인을 해가지고 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개인 사업이시잖아요. 개인 단독으로 지금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출 결의를 하시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첨부해 주시기가 어려운데 뭐 해주시면 좋긴 한데 이거를 안 해주신 경우에는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기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필요한지. 그래야지 저희한테 나중에 질의응답을 할때 불필요한 질문을 받지를 않으실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물건을 샀는데 왜 필요했는지 전시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시면 거기다 작성이 되는 건데 지출 결의서 작성을 못 하시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만 알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저기 집행 내역에다가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외에서 돈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썼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그 원화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다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부득이 이제 현지에 가서 현찰로 쓸 수밖에 없다. 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율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100불을 썼는데 이거를 12만 원으로 볼 거냐, 11만 원으로 볼 거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어떤 환율을 적용했는지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의의 기준에 특정 환율을 저기 지정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환율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어떤 환율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실제로 적용한 환율을 말씀해 주시고 증빙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돈을 여러 개쓴 정황이 나타나는데 여러 개 썼다 그러면 현주화를 기록을 하고 또 달러를 썼으면 달러를 쓰고 환율까지 기재를 해서 원화 금액이 얼마인지 내셔야지 그게 원화를 얼마를 썼는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100불 썼으니까 10불 썼다고 인정해 달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환율까지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율에 대한 설명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고시 환율, 비고시 환율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시 환율은 우리나라에서 환전이 가능한 달러, 그러니까 은행이 바꿔주는 그 통화가 있는 환율이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환율을 고시를 하죠. 그리고 비고시 환율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나라 그 통화가 될 텐데, 뭐 대부분 해당이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 가해지만 이제 저기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고시 환율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참고 삼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달러로는 모든 게 통화가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고시 환율 썼을 경우에는 달러로 한번 갔다가 다시 원화로 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잠깐 제가 좀 이걸 말씀드린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법인 사업자가 어떤 국고 사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면 이렇게 서류가 붙는 게 맞습니다.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출장 복명을 하고 그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출장 경비를 정산을 하고 그게 규정에 맞게 맞는지 또 이제 뭐 자가 차량 운임이 그게 한도가 넘어가는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칩니다. 또 그렇게 거쳐야지만 돈이 제대로 쓰였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개인으로 다 하시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택시비를 썼는데 이거를 일일이 지금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항의에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출 거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해보니까 카드 영수증만 그냥 올렸어요. 올리고 내용이 하나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왜 쓰셔야 됐는지 그러면 일일이 다시 이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기 전에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형식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질문을 안 드리고 또 저희 말고 문의나 다른 뭐더 상위 기관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될것 같습니다. 예, 해외에 뭐 여행을 하실 경우에 어떻게 첨부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가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데 혹시 뭐 그런 게 예산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증명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여기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 뭐 항공권, 뭐 이티켓, 보딩패스 이런 게다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사와 말고도 추후에 이제 또 국고보조 사업 많이 하시게 될수 있을 텐데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업무 추진비 증빙 사례인데 뭐 업무 추진비 증빙이 이제 커피 그 증빙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시대 추세상 이제 또 젊으신 분들이니까 식당 영수증보다는 이제 커피 영수증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회의비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쓰셔야 되는지 또 이런 이유, 그다음에 또 간단한 회의록 같은 거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거는 이제 어느 그 지방에서 지금 회의록을 쓰신 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회의록을 쓰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내가 안 써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회의록을 쓸 일이 없다, 내가 사업 추진비가 없다 그러면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문의 규정으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문의 그 기준을 보면 이제 불인정을 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읽어보시면 다 아는데 근데 가장 큰게 지금 목적의 집행, 목적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내시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본인이 계획을 내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돈을 써야지 계획과 다른 돈을 쓰시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 빈번하게 나오는 게 지금 주류 수리라고 직접 1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쓰시는 경우 제가 뭐 이해 못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왕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 수리 같은 게 나오면 이거는 저희가 불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불인정 안 하면 저희가 또 규칙사유이기 때문에 그안 쓰시는 게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성 경비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뭐 쓰면 당연히 안될 거고 밑에 쭉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이 없으면 당연히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증빙이 없으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도 보완이 안 되면 그거는 이제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쓴 거는 반납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우측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업 추진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제가 드려야 될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 1인당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식사를 했는데 1인당 얼마를 써야 됩니까? 그 기준을 여기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로 쓰시면 또 평평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또 여러 분 회의를 하신다. 그랬을 경우에 뭐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뭐 이런 성명 같은 것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회의록을 쓰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회식은 당연히 안 되고 사업과 관련된 그런 그 회의를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문의 정산 한 2, 3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사항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타 부처 사업에 비해서 불인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예 사업은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 규모가 그 굉장히 큰 편은 아니고 약간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뭐 R&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구에서는 몇 억씩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인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빙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불인정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서 제가 두 번째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나라동 가상계좌에서 법인 그러니까 사업자 구좌로 이체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체를 해서 쓰어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이체를 하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중앙에서 보조금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900만 원을 한날한 시에 다 이체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신 기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에서도 이거 문제를 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나라동 중앙에서 그 소명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부정수금이 아니냐 이래서 소명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촘촘히 꺼내서 써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뺏어 쓰면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쓰면 그 다음에 돈 흘러가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 및 정보 공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 회계 검증을 했는데 불임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도대체 저기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절차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정보 공시는 아까도 설명을 제가 하신 거, 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1,000만 원 이상 보조 사업을 하신 경우에는 정보 공시를 해야 되고 정보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앙에서 그 보조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또 동일한 사업이 동일한 분이 여러 부처를 통해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추진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통제하는 그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공시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이제 그 청년예술가지원 사업 실제 샘플인데 요거를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셨을 거고 예산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은 아니고 이렇게 회계 증빙할 때도 조금 덜 수월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다 쓰겠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내셨고 이 계획을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계획들을 쓰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계획이 바뀔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바꾸셔가지고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돈을 다 쓰시고 회계법인이랑 이제 컨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회계법인한테 우리 증빙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 저희한테 내셔야 될 자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집행 현황 조회 화면. 이게 저희가 이 나라 돈 직접 들어가가지고 막볼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거든요. 권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 본을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고 내가 얼마 썼고 잔액이 얼마 나왔는지 그걸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예청 사업 같은 게 이자가 그동안 이게 다달에 붙지 않습니까? 촘촘히 붙는데 총 이자가 얼마인지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익금.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전시회를 했는데 입장료 수입이 받았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있었다 그러면 수익금을 반납할 그리고 또 결정됐다 그러면 수익금을 여기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없으시면 뭐 당연히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통장에서 소액이나마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도 수익금을 보기 때문에 이 수익금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과정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저희랑 이제 필수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뭘 물어보고 이제 답변하시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요런 절차가 다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이걸 글로 물어보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투명하게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증빙이 보완됐고 다 기록을 하는 거고 이걸 또 나중에 문의에도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거를 작성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소명을 하시기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인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불인정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 화면 캡처본입니다. 특정 그 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하고 그 보완 요청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동의하겠느냐? 그게 내용 확인입니다. 그 내용 확인이 일종의 용어입니다. 이 나라도 용어입니다. 내용 확인으로 상태를 변경해 주시면 이게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국고로 다시 반납이 되는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회계법인에 이제 다그 온라인 검증 요청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이걸로 세팅해서 이제 문의에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검증 보고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요청하는 경로입니다. 그 전화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나라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로에 들어가 가지고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 경로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린 거고 이 경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측에 화면까지 제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검증 요청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시면 그걸 눌러야지 회계법인에서 그 정산 요청이 접수가 되고 저희가 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런 식의 검증 보고서, 회계법인에서 검증 보고서를 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거죠. 보조금 반환액이 여기는 이제 48,851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반환을 하셔야 되는 돈이고
그 위에는 예산은 얼마고 중간에는 예산은 얼마고 얼마를 쓰고 이자가 얼마 붙었고 그 이자나 수익금 자료가 여기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검증 의견을 저희가 드리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코멘트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온라인 검증 보고서는 회계법인이라 확정이 되면 회계법인과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타 한 단계 더 위가 있는데 그거는 문의 담당자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간에 숫자만 확성하는 그런 역할이고 최종은 문의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이나로동 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고 계좌다. 이게 내 계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돈 허투루 쓰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